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하셨는지 먼저 확인을 하기 전에 저희 삼성전자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1분기에 매출이 77조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14조 1000억 원을 기록을 해서 뭐 시장의 예상치도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훨씬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겁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을 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가 10만 전자 이상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네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삼성전자가 과거의 어떤 매출에 역대 매출을 냈음에도 왜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가지 못했냐 부분들은 네네. 결국은 어떤 영업이익과 당기순익면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당시 이제 작년 연간 매출이 나타났을 때도 영업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최고의 강세장이 나타났던 2018년도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순이익면을 조금 더 감퇴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2018년도 이때보다도 훨씬 높았지만은 순이익이 조금 적다 보니까 사실은 허울 좋은 어떤 그 매출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결국은 이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재반 비용과 어떤 법인세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차감한 순이익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실 이 순이익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기가 조금 버거워지죠. 보유하고 있는 주분양을 네. 조금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기술주 부분들이 좀 쉽게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이제 50% 연계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네. 대비해서 이만큼 많은 어떤 이점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D램 가격이나 이런 어떤 NAND 가격에 대한 회복 부분들, 즉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니즈나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자금을 끌어오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견인하는 그 추진력을 조금 끌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일단은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계속 매도를 해왔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열심히 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가다, 이제 바닥이다 뭐 이런 심리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제 이번에 이제 우수한 실적을 냈던 부분들이 반도체 매출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S22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이제 플래그십으로 나타내는 이 스마트폰 기종들 신제품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다가올 이제 2분기에서는 또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성수기 즉 어떤 이제 결혼 시즌이죠. 우리가 네. 가정의 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는 될 수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나 부분들이 지금 FOMC도 굉장히 많은 매파적 발언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더라도 환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혹여나 이제 종목을 담아두셨던 분들 대부분의 분들 결국 삼성전자를 빚내서 투자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보는데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계좌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계좌에 담아두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꾸준히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섹터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 매수보다는 방어적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역시 지지부진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가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또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3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빠르게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양적 긴축까지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뭐 사실 또 부담을 준 것은 뭐 역시 미국 쪽에서 이야기였습니다. FOMC의 의사록을 봤는데
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그냥 대놓고 빠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시기가 가장 위기가 오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 위축이 부분이죠. 네. 일단 그 투자 심리 위축이 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벌일 수 있는 부분들의 그 기회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금리가 인상돼 그러면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게 또 과감하게 매도를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지만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의 악재성 요인이 계속 이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굉장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지금 잠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는 반도체 지수가 이제 4,000포인트를 넘게 상회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또 3,100포인트, 그러니까 3,200포인트 거의 지금 세 달 만에 20%가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는 미국도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추정하시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언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1월, 2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으셨던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왔느냐 실적에선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주가 부분들이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발목이 묶이셨던 분들이 너무도 많았었던 아쉬움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덱스 역할, 즉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유사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00포인트를 겨우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2,700포인트. 그러니까 국내 장악에도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진 부분들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간의 어떤 국내 장악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피로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발표했던 이 의사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우선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반도체 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파운드리 업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자체가 기술주 성장수 섹터에서 IT 개혁의 섹터에 대한 그 투자 부분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 공격적인 투자가 없다면은 또 성장성 둔화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에 인플레에서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여기에 실적이 또 다시 이중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IT 섹터, 통신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들이 같이 지금 동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넬 옐런도 그렇고 덩달아 우리나라 이제 하는 청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제일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어떤 그 빈부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서의 어떤 뭐 식비라든가 우리 생필품 지출 이런 부분들의 그 비중이 배가가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안정을 찾지 못하면은 사실상 어떤 굉장한 어떤 경기에서의 그 침체 부분이 깊게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더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폭동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예정된 악재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언제쯤 일어나느냐인데 최근에 30년물, 5년물이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물, 2년물 혹은 10년물, 3년물까지도 역전이 되었을 때는 1년에서 작게는 6개월, 길게는 뭐 2년까지도 그 내외에서의 침체 구간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그 변동성에 대해서 도박을 하시기보다는 네. 앞으로의 어떤 인상 부분들이 지금 너무도 가시화되고 있으니 지금은 방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